여기는 보성입니다. 지금 제가 진짜 보성에서 너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와 드디어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보성 읍내고요. 사실 여기는 이제 친구랑 왔을 때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 제가. 사실 뭐 보성 이런 지역 명소 갔을 때 뭐 어디 식당을 가야 되지? 뭐 이런 고민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요. 보성 녹차 여행 왔을 때 바로 여기입니다. 유성해장국이라는 곳이거든요. 전 이런 간판이 좋아요. 이런 노포 느낌의 스타일에 여기 해장국은 머리가 왜 이러냐? 먹을 텐데 아닙니다. 자, 바로 들어갈게요. 안녕하세요. 소자 하나 주세요. 원장님 에어컨 아 에어컨까지. 이야 에어컨 틀어놓고 먹어야지. 내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 해장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야 해장국이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국물 색깔부터 다릅니다. 국물 색깔부터 그 우리가 알던 그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 약간 갈색빛이 도는 그런 국물이 아니라 빨간색 국물입니다. 빨갛다고 해서 뭐 맵냐 그런 것도 아니고 매콤한데 깔끔한 국물. 아 벌써 배고파. 진짜 먹어보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뭐 어디 서울에서 하면 대박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모한테 사업 제안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대요. 네, 근데 이제 이모님은 거절하시고 이제 우직하게 여기 보성에서 음식점 하시고 계시고 일단 음식 나오면 일단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나는 왜 이렇게 좀 정겨운 약간 이런 옛날 스타일의 식당이 마음에 들지? 제가 좀 촌놈이라서 저 왔다고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저 원래 혼자시대로 주입니다. 아 그때도 많이 주셨어 그때도. 원래 내가 저는 소니크라고 양조.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먹으러 왔다 진짜. 야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와 비주얼 봐. 이게 콩나물이랑 고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와 이 빨간 국물 벌써 군침이 돌아. 와 감사합니다. 이거를 안 드셔본 분들은 진짜 모를 거예요. 와 이 국물이 진짜거든요. 국물이 진짜. 와 혼자서 와버렸네 결국 여기를. 국물 일단 맛봐야겠다. 와 나 진짜 일단 콩나물이랑 좀 섞어주고 국물이 무슨 맛이냐면 아 이게 진짜 무슨 맛이냐면 절대 서울엔 없는 맛.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텁텁하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고 매콤하고 아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이 고추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이 고추 옛날에는 더 매운 고추로 했대요. 이모가 옛날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조절해가지고 쓰시는데 이 고추가 신의 한 수예요. 이게 국물 맛을 와 진짜 너무 깔끔하다. 와 나 진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무거운 텁텁한 그 국물이 아니라 와 깔끔하고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와 매콤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다. 매콤하고 깔끔한 맛. 고기도 되게 부드러워. 아 그리고 여기 밑반찬을 안 보여드렸구나. 밑반찬을 보여드려야 돼. 내가 또 섭섭하지 않게 계란이랑 와 비엔나랑 묵은지랑 깍두기랑 멸치볶음까지 잘 먹겠습니다. 야 내가 진짜 이거 먹으려고 왔다. 고기도 되게 부드러워. 이게 나는 뼈에 젓고 먹을 때요 손으로 안 먹으면 좀 불편하더라고. 손이랑 젓가락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살들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고 안 나오는 살들은 입으로 좀 골라서 먹고. 아 콩나물 좀 적셔주고 국물에 이거를 또 맛있게 먹으려면 고기에 국물을 살짝 얹어줘야 돼. 이렇게 국물을 살짝 얹어줘서
와우. 맛있어. 와우, 전라도 스타일. 묵은지. 와. 개 맛있다. 제가 서울에서는 진짜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, 진짜로. 저 진짜 서울이 생각이 나서 왔다니까요. 와, 이 국물. 콩나물도 적셔졌으니까 같이 먹게요. 이 묵은지랑 해서. 와, 이 묵은지가 히트야, 진짜. 와우. 와, 행복하다. 이런 숨겨진 맛집들은 진짜 로컬들이 알고 있어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에는 소개가 안 돼 있어요. 아, 끓이면 끓일수록 고추랑 콩나물이랑 국물이 어우러져가지고 더 좋네. 아, 사실 이거 진짜 소주 안주라서 제가 차만 안 가져왔으면 소주 먹었는데 차를 가져와가지고 소주를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슬프긴 하네요, 진짜. 와, 이거 사실 친구가 말해주기는 맨날 소주 먹으러 왔대요, 여기. 와, 미쳤다. 고기, 와우. 살들. 와. 와, 이렇게 싸먹는 게 맛있지, 이렇게? 와. 김치랑 콩나물이랑 고기랑 해서 좀 싸먹을게요. 삼합으로.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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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근데 사실 제일 생각났던 건 국물. 국물 맛. 와. 표현할 수 없어, 이거는. 와, 국물 먹었을 때 이게 매콤하면서 깔끔한 그, 아,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, 진짜? 와, 계속 먹고 싶은 맛, 진짜. 와, 제가 그때 첫날에 왔을 때 친구랑 먹었는데 친구가 이거 한 덩이 먹고 제가 다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바가 아니라 지금 콩나물이 이렇게 익어가면서 이렇게 절여지는 거예요.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먹는 걸로. 뼈 잡고 한 입. 와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고추에다 먹어볼게요. 고추. 와우. 와. 와, 국물이 진짜 좋다. 와. 콩나물, 고추, 김치, 고기 싸서 먹어볼게요.
와우. 와우. 와, 좋다. 아, 서울 가면 또 생각날 것 같아요, 진짜. 여기서 이제 해장국 먹어본 사람들은 그 체인점 많이 있잖아요. 요즘 체인점 해장국 감자탕 되게 맛있잖아요. 근데 난 진짜 이거 아니면 이제 안 돼. 난 너 없이 안 돼. 와, 김치가 찐이야. 국물이 너무 좋아. 야, 여기 묵은지 뼈해장국 해도 진짜 맛있겠다, 여기. 아, 난 사실 여기는 진짜 국물이 너무 생각났어. 서울에서 있을 때요.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, 이게. 진짜 어디 음식 잘 생각 안 나는 편인데 여기는 임팩트가 너무 셌어. 친구가 그랬어요. 이때까지 누굴 데리고 오든 간에 여기는 진짜 실패가 없었다고. 여긴 다 만족했다고. 와, 진짜 신기한 맛이야. 안 질려. 아. 아. 서울 가면 생각날까 봐 무섭다 또. 아, 빨간 국물 해장국.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집 아닌가? 빨간 국물 해장국. 와, 일단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진짜 깔끔하게 먹었고. 여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더부룩하지가 않아요. 아, 물도 보리차야. 아. 잘 먹었습니다. 고마운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. 네. 가요. 네. 와, 잘 먹었다 진짜. 와, 진짜 너무 좋다. 보성 농협 앞에 있네요. 와,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강력 추천드리고 진짜 한번 와보세요. 아, 진짜 빨간 유일한 해장국. 다 똑같은 말을 한대요. 와서 이거 먹어보고 이게 무슨 맛이야? 말로 설명 못하겠어. 뭐 그런 똑같은 말을 하는데, 그러니까 맛없어서 무슨 맛이야가 아니라 이 맛있는데 어떻게 맛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, 뭐 이런 느낌이라. 아, 보성역 바로 앞에 있구나. 저기 앞에 보성역이 오시면은 바로 앞에 유성해장국. 예, 소주 안주로도 최고고 밥으로 먹어도 최고고 한번 맛 봐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전라도 투어 이번 달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제가 또 맛있는 집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